자, 그러다가 그녀가 1986년 대학 입시 발표가 있었던 날, 이 홍순영은요, 자신이 원하던 대학 입시에서 두 번이나 낙방을 하게 됩니다. 자, 합격한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왜 떨어져? 라면서 분노의 이글이글 끓고 있을 때쯤, 그녀가 이제 막 시기 질투에 숨이 막혀버릴 것 같이 이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데, 어랄라? 그녀가 원하는 대학교에, 그녀가 원하는 목표 학과에 학생증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향해 외치죠. 엄마! 나 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의 꼬여버린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당시에 그녀가 위조했던 진짜 학생증입니다. 보시면은 정치외교학과 1학년 홍순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사실은 그녀는 숙명여대 외교학과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가족들에게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합격 통지서와 등록금 고지서를 조작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운 학생증을 위조해서 마치 자기 학생증인 양 가지고 다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등록금을 타내서 그 돈으로 용돈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 학생처럼 학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진짜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MT도 가고요. 학교 행사에도 다니고, 뭐, 과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가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다 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대학교 대학생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한 거야. 수업도 듣고. 그래서 그녀를, 아,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사실 없었다고 해요. 자,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교수님부터 선 후배들을 모두 속인 거야. 동기들까지 말이죠. 자, 사실 그녀는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그냥 다니다가 내가 다시 재수해서 다시 대학 붙으면 되잖아. 처음에 정식으로 대학 합격하면 되겠지.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녀는 이 가짜 대학생인 이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거짓말로 계속 대치해야 됐어. 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이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이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렸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은 당연히 망했죠. 대입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무려 4년 동안이나 정말 대학생 행세를 하던 그녀는요, 정말로 졸업식까지 가가지고 가족들이랑 졸업식장에서 사진도 같이 찍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 거짓의 삶을 살고 있던 그녀도 심신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었을 거고, 그러다가 또 반대로 그 거짓말하는 상황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주변에서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고, 나름 완벽하기가 자기가 꿈꾸던 그런 이상적인 생활을 했겠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아니, 어떻게 4년 동안이나 그렇게 자기가 대학생인 것처럼 할수 있어? 이거 병 아니야? 떠오르시는 그 병명이 있죠. 바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자, 실제 당시에 이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분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양파 껍질을 다 벗겨보니까 숨결까지도 거짓말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리플리 증후군을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꿈꾸는 이런 이상적인 세계관을 위해서 내가 있는, 내가 처한 이런 현실 세계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허구의 세계를 위해서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거짓말에 의한 또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 중 하나입니다. 자, 초라한 현실보다 멋진 거짓말을 선택한 그녀. 자, 사실 이 리플레 증후군은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처한 현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내가 꿈꾸는 이런 이상적인 그런 생활이 아닐 때, 그렇게 학의하기 위해서 계속 그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녀는 명문 여대생에다가 그리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께는 자기가 되게 유명 방송국 기자가 됐다고 거짓말을 해요. 자,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그 남자친구 또한 명문대생에다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스펙 좋은 남자친구였죠. 자, 1년 가까이 사귀면서 결혼 얘기까지 오가게 된 남자친구 김씨. 자, 그녀는요, 사실 이 남자친구와의 결혼으로 이 모든 거짓말인 이 생활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이 유명 방송국 기자도 KBS 방송국 자기가 그 기자가 됐다고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봐봐. 이게 내가 이제 취직을 했으면 뭐가 나와? 월급이 나오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제 월급 같은 거 받으면 부모님께 드리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녀도 내가 취직을 했고 월급이 나오니까 그 돈을 어떻게? 부모님께 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녀는 취직을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갖고 있었던 그런 돈 같은 게 점점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생활 유지, 생계 유지조차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사실 이 플랫 증후군이요, 사회 환경이나 뭐 교육 환경, 뭐 주변 환경, 가정 환경에 그런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본인이 갖고 있었던 자기 현실에 대한 인지 능력, 약간 스스로의 환경이나 그런 현실에 대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게 거짓말로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플랫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녀는 계속해서 내가 꿈꾸는 이런 이상 현실이 있어야 되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했어야 됐어. 그래서 자기는 KBS 유명 방송국 기자인데 그럼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월급도 많을 거 아니야. 부모님께 돈은 드려야 되고 남자친구랑 결혼도 해야 되는데 어머나 어떡해. 자,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이제 그녀가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좀 부잣집 딸이었잖아. 그리고 뭐 스펙도 좋다고 했는데 이 남자친구 부모님이 어떤 무슨 기운이 있었는지 그녀와의 결혼을 반대하십니다. 왜 반대했냐? 키가 좀 너무 작다라는 이유로 남자친구의 결혼을 반대하시게 된 거야. 뜻밖이었지. 남자친구 부모님이 반대하실 줄은 몰랐는데. 자, 그래서 유일한 자신의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이 결혼.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내가 그냥 내조를 한다고 하고 일을 그만뒀다라고 하면 내가 부모님께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럼 나는 생활고에서 벗어나고 그럼 난 이 영원한 거짓말을 감추면서 이 대기업에 돈 많은 집안 빵빵한 남자랑 결혼할 수 있는 건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니까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래서 그녀에게 큰 시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녀에게 신경 쓰이는 여자가 생겨요. 바로 자신의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직장 동료 박모 양이 신경이 쓰이게 돼요. 그런데 이게 그녀의 망상인지 아니면 실제 약간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생각한 거야. 저 여자가 내 남자친구랑 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 저 여자가 나 대학 안 나왔고 기자도 아니라고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그녀는 끊임없이 그녀를 의식하게 돼요. 저 여자가 내 남자친구와 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 방해하고 있어. 저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지? 저 여자를 없애야 되는데? 라면서 그 박모양을 끊임없이 미워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어려운 난관의 난관 속에서 이 사이가 약간 조금 벌어지기 시작한 남자친구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던 거야. 여기 보시면 애인의 호감을 사려 돈이 필요했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녀에게는 돈이 막 필요했어요. 사랑받기 위해, 남자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남자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녀가 생각해놓은 건 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 그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생활비나 이것저것 점점 생활이 쪼들어들고 있었고 결혼을 핑계로 일을 그만둔다고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게 생기게 된 거야. 자, 범일 당일에 사실 비교적 집안이 부유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녀가 자신의 동네 주변, 그러니까 조금 부촌이라고 알려진 부유한 그 동네를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 그리고 유치원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그 유치원을 막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유치원 우산꽂이에 달려있는 우산에서 이 재은 양의 이름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우비를 입고 우산에다가 제 이름을 적은 그 우산을 들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그 우산꽂이에 있었던 그 유치원 재은 양의 우산 이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우산꽂이 이름을 보고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유치원에 전화를 걸게 된 거죠. 자, 유치원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엄마라고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재은이만 좀 빨리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 당시 유치원에서는 엄마라고 하고 재은이의 이름을 너무 명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별 의심을 하지 않고 재은이를 그냥 보낸 거예요. 재은이 그냥 제가 중간에서 만날 테니까 바로 귀가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가를 시켰겠지. 자, 영문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가라고 하니까 네, 그러고 유치원에 나와서 있던 재은이는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그 어린 나이 6살짜리 재은이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재은아 일로와 그랬더니 내 이름은 어떻게 알지? 라면서 그 여자에게 갔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녀는 굉장히 청순한 인상이었고 키도 아담하고 여리여리해서 아이가 그렇게 위협을 느낄 만한 인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되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엄마 친구야. 엄마가 뭐 심부름 시켜가지고 언니랑 이모랑 같이 가자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재훈이는 엄마가 심부름을 했다 그러고 엄마 아는 이모라고 하고 자기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의심을 하지 않고 아마 그녀를 따라갔겠죠. 자, 처음에 재은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숙명여대 앞까지 갑니다. 자, 왜 숙명여대 앞으로 갔을까요? 참 이것도 참 이상해, 그치? 자, 숙명여대 앞으로 가서 홍순영은요 그 카페에 앉아서 나는 엄마 친구야. 그래서 그 재은이에게 빵과 음료수를 사주면서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재은이를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면서 재은이한테 이름이랑 집 주소랑 그리고 전화번호 등을 물어봤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재은이에게 정보를 끌어낸 그녀는요 바로 재은이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그녀가 현장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라면서 경찰들이랑 이렇게 대동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또 들리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재은이한테 뭐라고 말했어? 라는 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형사분들과 나눈 대화는 어떤 대화였을까요? 제가 자막을 달아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저에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재은아하고 부르자? 다가가자. 네가 뭘 알았어? 엄마 심부름. 엄마 심부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뭘 알아, 재은이가? 친구 떨어져서 왔어.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재은아하고 부르자? 다가가자. 네가 뭘 알았어? 엄마 심부름. 엄마 심부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뭘 알아, 재은이가? 친구 떨어져서 왔어. 자, 재은아하고 부르자 뭐라고 했어? 경찰분이 물으셨더니 엄마 심부름으로 왔다고. 그래서 경찰분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 그랬더니 그녀가 제가 그냥 따라가자고 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재은 양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게 바로 그녀가 발견된 그 장소예요. 그 재은 양이 발견된 장소였고 이거는 그녀가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엄마 지인이라고 해서 같이 갔었던 재은 양도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계속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점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은 양은 그녀에게 당연히 저 이제 집에 갈래요 라면서 그녀에게 그렇게 말을 했겠죠.
자, 재은이는 계속해서 저 집에 갈래요, 집에 바래다 주세요, 저 보내주세요 라고 점점 칭얼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그녀는 이 숙명여대 안으로 그 재은이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리 봐둔 옥상으로 올라간 뒤에 울며 애원하는 재은이의 목을 손으로 졸라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탱크 뒤편에 있는 벽 사이 공간에다가 재은이의 사체를 밀어넣죠. 나중에 보시면 그 사체를 데리고 나가는 그 모습도 조금 보이기도 하고요. 그녀가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로 눈을 항상 계속 감고 있어요. 이렇게 그 안 봐. 이렇게 그 상황을 안 보고 계속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난 게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거지. 내가 힘들게 쌓아놨던 내 성이 무너진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막 이런 거야. 거의 다 반포기한 느낌이지. 너무 소름 끼치는 건요. 그녀의 부모님은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재은이 양을 기다렸겠어. 자, 그런데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걸었을 때 이미 재은 양은 살해된 뒤였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납치한 뒤에 바로 살해한 거야. 얻을만한 정보만 더 얻고 그냥 죽여버린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너무나 놀랄만한 또 정보를 이 경찰들이 입수합니다. 바로 그녀의 친오빠에게서 말이죠. 자, 당시에 이제 그녀의 이 사건을 맡은 담당 검거 형사분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빠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전에도 한번 점점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은 그녀가 이 유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25일 전쯤에 이 사건이 있기 25일 전에 1990년 5월달 송파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안모양을 납치한 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녀는요 5시간 동안 자신의 부천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다가 감금했다가 풀어줬던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이를 납치해서 그냥 이 상자에다가 넣어놓은 거야. 애를 이렇게 결박시켜놓고 상자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뜬 거야. 왜 그랬는지 알아? 이유가 너무 끔찍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남자친구랑 같이 일하고 있었던 그 대기업에 다니는 그 자신의 남자친구 직장 동료 그 여성 있지, 박모양. 그녀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를 납치한 겁니다. 충동적으로 아기를 유괴한 거지. 그러면서 그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아이를 결박시켜놓고 빈 상자에 가둬놓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러다가 5시간 뒤에 너무나 다행히도 이 홍순영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아이가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 아이한테 여기 너 왜 이러고 있니?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어떤 언니가 저를 여기 데리고 왔어요 라고 했겠지.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요 홍순영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그녀는 글쎄요 모르겠는데 라고 말을 한 거야. 너 발뺌을 한 거죠.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신의 딸이 그럴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 너무나 철저하게 믿고 있었잖아. 숙명여대 그 아주 대학 유명 대학교의 KBS 기자인 내 딸이 굳이 아이를 이렇게 할 리가 있어. 그래서 어머 이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냥 애가 뭐 보고 뭐 했나 보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서 그냥 흐지부지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신고를 받았던 경찰이 아직 한글도 채 깨우치지 않은 그 안양 그 꼬마의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 안양이 드라마거나 영화를 보고 그냥 따라 한 거다라고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냥 어디서 본 것대로 그냥 말하나 보다, 드라마에서 본 거 말하나 보다 라면서 그냥 대충 장난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가족들이 사실은 수사에 잘 협조를 해주지도 않았고 그냥 흐지부지 이 사건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안양이 유괴됐을 때 사실은 그 여자애가 이 안양을 유괴했다라고 좀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사실 재은 양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결과를 얻진 않았을 텐데 라면서 이 재은 양의 부모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도 우리 딸이 이렇게 될 일 없는데 라면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도 약간 뭔가 이 아이가 납치됐다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쉬쉬했다고 해요. 너무 무섭지 않니? 아파트값 그게 뭐라고? 그리고 당시에는 아기가 뭐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별 일이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범죄 심리 전문가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여성의 첫 번째 유괴 사건도 단순한 유괴 사건이라고 보면 안 된다. 대체 공격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그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랑 같이 다니고 있던 그 여자 직장 동료, 막 너무 신경 쓰이고 너무 죽도록 미워했던 그 여자 직장 동료를 만약에 덮쳤어. 만약에 때렸어. 뭔가 살해 시도를 했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경찰에 잡혀갈 거 아니야. 그럼 형사사건과 연루될 거고 뭔가 법적으로 뭔가 일이 커질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왔던 내 성이 무너지잖아. 거짓말로 꽁꽁 숨겨놨던 나의 뒷모습이 다 발각되는 거에 무서웠던 그녀는 성인이었던 일이 커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만만했던 그 어린 아이에게 자신의 이런 화풀이를 대체의 공격으로 그 여자아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를 공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화풀이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죠. 자, 경찰은요, 병원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이 범인에게 재윤이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계속 말했어. 하지만 그녀는 계속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냥 사형시켜주세요. 나 사형시켜줘요. 사형시켜줘요! 막 이러면서 오로지 그냥 사형시켜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재윤이 엄마가 울면서 제발 우리 재윤이가 있는 곳이라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제발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발 하면서 이렇게 막 애원을 하고 호소를 했던 그 상황에 그녀도 마음이 좀 약해졌는지 결국에는 입을 열었던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제발 살아만 있기를 이라며 간절히 바래왔지만 엄마 아빠의 소망은 너무나 잔혹하게도 다 산산조각 나버리게 됐죠. 재은이는 그녀가 꿈에도 그리고 있었던 숙명여대 건물 옥상의 물탱크 뒷공간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막 조사하면서 되게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에 뉴스에 나왔던 그 기자분의 목소리거든? 근데 여러분들, 그때조차도 그녀가 유명 대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 그리고 제가 그 당시의 뉴스를 들려드릴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범인 홍양은 올해 초 모 여자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을 구하지 못했으나 애인 김모 씨에게는 인류 회사에 취직해 다닌다고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서 들었을 텐데 여러분 어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범인 홍양은 올해 초 모 여자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을 구하지 못했으나 애인 김모 씨에게는 인류 회사에 취직해 다닌다고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 홍양은 올해 초 모 여자대학을 졸업한 뒤 자, 뉴스에서조차도 범인 홍양은 올해 초 모 여자대학을 졸업한 뒤 그냥 그 뒤에 취업한 거는 남자한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 거야.
그런데 처음에 이 기사가 났을 때조차 그녀가 모 여자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어떤 루머가 있거든, 소문이 있거든. 이게 범인이 학생 행세를 했었잖아, 숙면 여자 대학교에서.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몰랐대. 그래서 어떤 기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내가 숙대 출신이어가지고 야 진짜 그런 여자가 이 대학 다녔냐? 라고 했었는데 아니 그런 여자 없는데? 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자의 와이프분 덕분에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 기자분이 아 범인 숙대생 아니라는데요? 아니래요. 라면서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덕분에 범인이 수대상이라는 오보가 빗발치는 가운데 다시 올바른 기사를 쓸 수 있었다라는 이런 뒷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녀가 이렇게 그런 이런 사건을, 큰 사건을 저지르게 됐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법이 진짜 되게 올바른 법이었어. 어떤 법이었냐? 어린아이를, 아동을 유괴해서 납치하거나 살인을 한다고 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었어요. 어릴 그 옛날에는. 그 법이 지금까지도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왜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지 모르겠어. 자, 그녀는 계속해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녀에겐 어떤 벌이 구형됐을까요? 자, 그녀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사형 판결을 받게 돼요. 그녀가 간절히 원하던 그 길이었죠. 자, 자신 또한 계속해서 사형시켜달라는, 사형을 원한다라고 계속 말을 해왔고, 1991년 12월 18일 다른 흉악범 9명과 함께 사형이 바로 집행됩니다. 자, 유언을 따로 남기지 않겠냐, 사형 집행 전에 남길 유언이 있으면 말하라 라고 했지만 집행관들한테 막 울면서 아니요 유언이 없습니다 라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엉엉 울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재판장에서도 그녀는 울면서 사형을 시켜주세요, 사형 시켜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그녀가 이제는 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녀가 저렇게 울면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녀가 울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저 그냥 사형 시켜주세요 라고 했다면, 정말 그랬다면 그건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죽인 살인범이 된 내 처지가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내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살인범까지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내가 이거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인범까지 된 거예요 내가 라면서 자기가 너무 불쌍한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된 처지가 너무 안쓰러운 거야 내가. 그러니까 맞아, 반성은 무슨 반성, 들킨 게 짜증난 거겠지. 맞아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자존심도 높고 막 이런 막 치기와 질투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모든 거를 쌓아놨던, 나는 명문대생에 유명 대기업 기자에, 방송국 기자에, 그리고 정말 유명한 스펙 좋은 남자친구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우두두두두 다 무너진 거잖아. 자기는 명문대생을 나오지도 그냥 고졸에다가 거기다가 취업도 못한 백수에다가 남자친구도 결혼 반대 때문에 미쳐가지고 아예 애를 납치해서 죽였는데 그게 자신이 처한 현실인 거야. 근데 그게 모든 세간에 알려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놨던 자신의 세계가 다 무너지게 됐고, 이 세계에선 자기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빨리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거지. 내가 만들어온 내 세계가 다 무너져버렸으니까. 자, 그녀가 사실은 아무런 말도 없었고 유언도 없었고 사형 직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그녀가 병원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녀는 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다 자막을 넣어왔어요. 사실 중간에 뭐 사람 이름도 언뜻 들리긴 하지만 사람 이름까지는 굳이 넣지 않았어요. 그 전 남자친구 이름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제가 땡땡으로 표시나 하긴 했거든요. 자,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좀 들어보실게요. 범죄자라는 시험 이를
크게 벌려가지고 영신이가 죽여보다 하고 싶었어요. 영신이가?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눈물이 너무 가식 같지 않아? 몸이 사랑했어요.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영신이를 죽여보다 하고 싶었어요. 영신이가?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역겹휴. 남의 인생 가정을 다 쫄딱 말아먹어 놓고 이제 와서 저딴 식으로 쳐 울면은 뭐 씨. 너무 사랑했어요. 이렇게 일이 크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일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뭐 그 일이랑 뭘 하고 싶었어요. 이랬던 것 같아. 너무 사랑하고 제가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어요. 라면서 계속 자신의 입장만 말하고 있는 그녀. 그녀의 부모님은요. 그녀의 딸이 사망한 걸 알게 되자 실신을 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자, 학생 명문 여대생의 그런 연기를 하면서까지 그녀가 얻고 싶었던 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녀가 그 재은 양의 사체를 유기했잖아요. 숙명 여대에다가. 자, 그런데 이게 또 뒷얘기가 있어요. 범인이 학생 행사를 했던 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사건이 이렇게 되게 많을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이 여대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있잖아. 그녀가 왜 이 숙명여대에다가 특히 또 음악대학 건물에다가 이 재은이를 살해를 하고 왜 이렇게 유기시켜놨는지 알아요? 들리는 말로는 음악 소리가 나잖아. 그럼 악기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 6살짜리 재은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 재은이의 목소리를 그 악기 속에 감추려고 그래서 일부러 음대 건물에 데려가서 살해를 하고 유기를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기 비명 소리를 악기 소리에 묻히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괴담인데요. 이 재은 양이 살해되고 나서 이 음악대학 건물에서는요, 아기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괴담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신이 꿈꿨던 자신의 이상적인 현실을 위해서 한 가정을 너무나 무참히 파탄낸 그녀는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용서받을 수도 없겠죠. 용서해서도 안 되고요. 어쨌든 그녀는 그녀가 그토록 원하는 사형을 받았지만 나는 사형 말고 평생 그 약간 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평생 그 교도소에서 썩었어야 했다고 생각해. 만천하에. 나는 너무너무 이 영상이 옳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일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범이나 용의자의 얼굴이 다 나와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용의자의 얼굴을 가리고 경찰들이나 그 끌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 보여주고 용의자 얼굴 꽁꽁 쓰면서 안 보여주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이 현장 그런 검증 같은 거 할 때도 얼굴을 다 보여줬거든. 옛날 방송에서는. 저는 지금도 용의자들의 얼굴은 다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피해자의 얼굴은 보여주고 가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요즘 방송은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자, 요즘에도 지금 정인이 학대 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학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유아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런 자신보다 약한 아이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K짱이 준비한 위험한 초대 홍순영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그다음에 좋아요, 여러분들의 힘나는 댓글이 저를 더욱 으쌰으쌰하게 만드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밤에도 여러분들께 더욱더 으스스한 사건과 심령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